38번, 38번, 39번은 삽입 문제예요. 삽입 문제가 어려운 유형이잖아. 우리 원래 유형의 문제를 보면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주어진 문장 속에 들어있는 연결어나 지시어를 꼭 이용해서 풀어야지. 최근에는 주어진 문장에 연결어랑 지시어가 없는 경우도 있어. 그게 최근에 유행이거든. 그러면 본문에 있는 연결어나 지시어를 이용해야 돼. 이게 더 어렵게 나와. 원래 어려운데. 지금 이 문제는 다행스럽게 주어진 문장에 단서가 있어. 저기 뭐가 보여? These obstacles. 지시어가 있지? These는 this의 복수형이잖아. Obstacle이 뭐야? 장애물. 이런 장애물들 때문에 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문장 앞에는 이런 장애물들이 가리키는 게 있어야죠. 이런 장애물들이 어떤 것들인지 언급이 돼야지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여기서 푸는 거야. 원래 문제가 삽입 문제니까 이거 삽입은 안 나오겠죠.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그럼 어떻게 나올까? 일단 삽입 문제는 배열 문제로, 배열 문제는 삽입 문제로. 같은 순서 문제인데 유형을 이렇게 달리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배열에 대비하셔야 돼요. 배열은 훨씬 쉽지, 삽입보다는. 한 문제 다시 볼게요. 갑니다. Because of. Because랑 무슨 차이야? Because는 접속사고, Because of는 전치사야. 아주 과장적어. 빨리 앉아있으면. 띄워주셨다는데 어슬렁거리면 휴대폰 보면서 오래 저거. 전주요.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각오를 다졌잖아. 이번에 잘 보겠다고. 뭐 작심삼일이요. 어? Because of가 뭐라고? 전치사. 전치사니까 뒤에 주어동사 절여면 안 되죠? 전치사는 뒤에 명사 목적어가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장애물들. 그러니까 명사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of가 빠지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건 근데 요새 어디에 나온다고? 중학교 때 나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거의 안 나와. 왜? 그만큼 기초적이라는 얘기지. 이런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Most Research Missions, 대부분의 그런 연구 임무들. 미션이 뭐야? 임무야, 임무. 임무. 사명. 자, 저게 종교적으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말하면 선교야, 선교. 종교를 퍼뜨리는 거. 미션. 대부분의 연구 임무들 in space, 우주에서. 주어가 뭐야? Missions네.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당연히 복수동사가 와야지 is하면 안 되겠고요. 지금 주어가 연구 임무들이야. 연구 임무들. 근데 동사는 뭐냐면 accomplish. accomplish가 무슨 뜻이야? 성취하다란 말이야. 성취하다. 주어는 뭐고요? 연구 임무들. 연구 임무들이. 임무가 성취하다. 얘들아, 임무가 성취하다. 말이 돼? 임무가 어떻게 성취해? 해? 성취되어지는 거지.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임무를 하는 거고, 지금 주어가 임무니까 임무는 누군가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거지. 임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야죠. 선생님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수동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BPP야. Are accomplished. Are accomplished. 수동태는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 그랬지. 항상 수동태 동사가 나오면, BPP가 나오면 왜 이 동사가 수동태일까? 왜 이 동사 형태가 수동일까를 꼭 생각해 보란 말이야. 주어랑 동사의 관계를 따져보면 되는 거야.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거면 동사가 능동의 형태라야 되고,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면 동사가 수동의 형태라야 돼. BPP. 임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임무가 성취되어지는 거잖아, 당연히. Are accomplished. 시험은 어떻게 나와? 일단 여기 R을 2주라면 수의 위치가 틀린 거야. 주어가 복수니까. 아니면 그냥 accomplish 이렇게 하면 태가 틀린 거죠. 이렇게. Through 전치사고요. 전치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Use. 이때 use는 명사죠. use는 동사랑 명사랑 형태가 똑같은데 전치사 뒤고 관사 뒤니까 당연히 명사지. Spacecraft는 뭐야? 우주선. 우주선의 사용을 통해서. 근데 어떤 우주선이야? Without crews. Crew가 뭐야? 승무원. 승무원이야. 승무원들이 없는 우주선이니까 무인 우주선이죠. 무인 우주선. 그치? Aboard는 얘들아, 형용사일 때는 어딘가에 탑승한,
부살 때는 어? 부살 때는 탑승한 채로야. 탑승한 승무원들이 없는 승무원들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우주선이야. 그 무인 우주선이죠. 무인 우주선을 통해서 무인 우주선의 사용을 통해서 우주에서의 대부분의 그런 연구 임무는 성취되어진다. 이런 장애물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주제문이에요. 이 문장이. 선생님 지금 노랗게 그 노란 글씨로 하고 있지? 핵심어구란 말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무인 우주선의 사용. 이 자체가 이 글의 주제야. 이게 무인 우주선의 사용 또는 뭐 무인 우주선의 뭐 이점, 장점 이런 게 주제란 말이야. 주제, 배열, 주제. 자,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야 되냐? 이 문장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이 currently, 최근에 부사가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 오면 어떤 역할을 해? 문장 전체를 다 수식한 역할하죠. 최근에 우리는 보낼 수가 없다. 인간들을 다른 planets, 행성들로. 아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올 때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알죠? 참고로 아더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오는 거야. 정말 최근에보다는 최근까지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최근까지도 우리는 인간들을 다른 행성으로 보낼 수가 없다. 뭐 얼마 전에 마스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마스가 뭐야? 화성이잖아. 그치? 화성에 가서 우주인이 생활하는 거 그런 영화도 있었지만 그것도 영화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인간이 다른 행성에서 살 수가 없지. 뭐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One obstacle. 아까 주어진 문장이 뭐였어? 이런 장애들.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그러니까 장애가 여러 개가 언급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두 번째 문장에 그 중에 하나의 장애물, 첫 번째 장애물 그랬어. 하나만 갖고는 안 되겠죠. 여러 개의 장애물이 나와야지 이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인간을 다른 행성으로 보낼 수가 없대. 그 이유는, 첫 번째 장애는 뭐냐면 that 이하야. 동사 뒤에 that은 뭐라고 했어? 접속사라고 했죠. 동사, 준동사, 형용사 뒤에 that은 접속사야. 하나의 장애물은 that 이하다. such a trip. such는 형용사야. 그러한. 형용사인데 특수형용사야. 원래 형용사는 관사랑 명사 사이에 써야 돼. 그러니까 관사 뒤에 써야 되는 게 정상이야. 형용사는. 근데 such라는 형용사는 관사보다 앞에 써야 돼요. 관사 앞에. such a trip. 그러한 여행이 뭐야? 우주여행이죠. 우주여행. 그러한 여행이 would take years. 여러 해가 걸릴 것이라는 것이다. 접속사니까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치? 선생님 여기 대슬 왜 핑크색으로 하는지 알겠지? 여기 이렇게 와술해 놓는단 말이야. 대표적인 명사절 두 개가 대절하고 완절인데 대절하고 완절의 결정적 차이가 있죠. 대절이 명사절일 때 대슨 접속사니까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 돼. 그러니까 대절이 어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있을 때 그때가 명사절인 거거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쓰는 게 명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대시 붙어 있는 절이 그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해. 주어야, 목적어야, 보호야. 그럴 때 대슨 접속사야.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와야 돼. 자, 완절은 무조건 명사니까 완절은 어떤 경우든지 문장에서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완절에서 이 what은 뒤에 불완전한 절이 와야 돼. 대명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that하고 what하고 구별하는 게 문법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해석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하는. 그러니까 여기다 만약에 what을 쓰면 틀리지. 뒤에 완전한 절이 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완전한 절이잖아. 한 가지 장애물은 대대하다. 그런 여행이 바로 다른 행성으로 여행이야. 그런 여행이 여러 해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 한번 가면 몇 년이 걸리는데 쉽게 그거 지원자가 있을까? 위험하기도 한데 몇 년 가는 여행인데? 이게 첫 번째 장애야. A spacecraft.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아니 다른 행성에 얘들아 다른 행성에 먹을 게 있어 뭐가 있어 물이 있어 없잖아 다 갖고 가야 돼 몇 년치를 불가능하잖아 가려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지원자도 자 이거 이제 근거네 1번은 아니네요
같은 얘기니까 한 가지 장애가 그런 여행이 여러 해가 걸릴 거야. 따라서 우주선은 필요로 할 거란 말이야. 다 가정법이죠. 가정법.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가정법 과거죠. 우드 쿠드 슈드 마이 우쿠시마 다음에 원형이 나오면 가정법 과거고 가정법 과거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쓰는 거야. 우주선이 만약에 사람을 데려간다 하더라도 우주선은 필요로 할 거란 말이야. 니드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거 알죠? 니드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없어. 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거야.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 않는데 왜 하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꼼꼼하니까 나오지 않는 것까지 다 하는 거란 말이야.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우주선이 캐리할 필요가 있을 거다. 충분한 공기, 산소겠죠? 물, 그리고 다른 서플라이가 동사일 땐 공급하다지 명사일 땐 공급 또는 공급품이란 뜻이야. 물자란 뜻이란 말이야. 충분한 공기, 충분한 물, 그리고 충분한 다른 물자들을 운반할 필요가 있을 거야. 몇 년치.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우주선이 그러면 엄청나게 커야 되는데 needed. 이게 동사일까? 목적어 뒤에 어떻게 동사가 와? 도어나 목적어 뒤에 이렇게 생긴 거, 동사의 과거형처럼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주어 뒤에 왔다면 동사일 수가 있죠. 주어 뒤에 와도 이게 무조건 동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주어 뒤에 이렇게 생긴 단어가 나오면 동사일 수도 있지만 주어가 아닌 목적어나 보어 뒤에 이렇게 생긴 단어가 나오면 그건 100% 과거 분사라 그랬죠. PP야. 딱 보자마자 너 PP구나. 아, 너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나왔구나. 꾸며주는 거야. 이 앞에 있는 걸 다 꾸며주는 거야. 필요되어지는 충분한 공기와 물과 그 다음에 다른 물자들. 그럼 봐라. 얘들아, 분사가 명사를 수식을 할 때는 수식을 받는 명사가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라 그랬죠? 공기, 물, 물자. 이게 필요로 하는 거야? 필요되어지는 거지? 우주선에 탄 사람들에게 필요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필요되어지는 거야, 몇 년 동안. 그래, 그러니까 수동의 관계잖아. 과거 분사를 써야죠. 어떤 친구가, 기초검 친구도 이런다? 선생님, 그럼 수동태면 BPP 아니에요? B가 왜 없어요? 그건 동사일 때. 주어랑 동사와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동사를 BPP로 나타내는 거지. 이건 주어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치? 주어가 아닌 그냥 명사랑, 분사랑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BPP가 아니라 그냥 PP만 쓰는 거예요. 필요되어지는. 자, 이거를 출제는 어떻게 한다? needing 이렇게 현재분사로 출제한다. 왜 안 돼? 분사는 현재분사랑 과거분사로 두 가지로 나누지. 왜 나눠? 왜 나눠? 분사를? 분사의 정의가 뭐야? 동사를 변형해서 형용사로 사용하는 거야. 형용사란 말이야. 근데 형태를 왜 나눠? 태를 표현하기 위해서야. 현재분사는 능동, 과거분사는 수동. 바로 이렇게 태를 나타내는 거야. 형용사인데 태를 나타낸단 말이야. 현재분사는 형용사인데 수동의 의미를 가져. 뭐뭐 되어진. 현재분사는 형용사인데 능동의 의미를 갖는단 말이야.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여기서 얘네들이 필요하는 게 아니라 필요되어지는 거니까 과거분사로 수식하는 거고. 네, 니디 가면 안 돼. 참고로 중학교 때 그럼 다 배웠어. 이렇게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때 명사랑 분사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어?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된 거야. 그럼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모른다고 다시 듣대고 있지만 안 배웠어요. 얘기지만 다 배웠어.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 관계 대명사가 비동사랑 함께 세트로는 생략될 수 있어.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있잖아. 그럼 세트로 같이 생략이 된단 말이야. 그런 형태야. 알았지? 명사 뒤에 분사가 올 때 명사랑 분사 사이는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져 있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숨어 있는 거란 말이야. 참고라고 했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needed, needing 구별할 수 있는데. 여기 needing 안 된대. 여기 우주선 나온 그런 문장에서 충분한 공기물 이런 문장에서 needing이 아니라 needed래. 그렇게 공부하면 되잖아. 영어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이해를 설사 이해를 못한다 해도 그냥 외우면 다 점수가 될 수 있어. 수학, 과학은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영어는 이해를 못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좋은 거고 그러니까 1등급 맞기가 힘든 거야. 아무나 1등급이 될 수 있으니까. 진짜로.
내가 지난번 70점이야. 이번에 얼마든지 100점 맞을 수 있어. 많이 보면, 영어는 많이 보면 볼수록 점수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지난 시간에 우리 뭘 했죠? 친숙함이랑 이해는 다른 거라고 했죠. 그치? 몇 번 이렇게 쭉 본 다음에 친숙해졌어. 나 이거 내용 다 알아. 이 정도면 난 다 풀 수 있겠죠? 그럼 못 푼다니까. 그렇게 친숙한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 영어 내용에서도 나왔잖아. 독해에서 철저하게 외워줘야 돼. 이런 거 요거 다음에 needing 아니고 needed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for survival 생존을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on the long journey 긴 여행 몇 년씩 걸린 여행이니까 그 긴 여행에서 journey가 여행이에요. 그 긴 여행에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충분한 이런 것들을 운반할 필요가 있을 거다. 근데 그게 뭐야?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로 나타난 거란 말이야. 지금 현 시점에서 그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메뉴에서 인간들을 다른 행성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장애야. 첫 번째 장애. Another obstacle. 2번 아니죠. 또 하나의 장애. 아까 주어진 문장은 이런 장애들 때문에. 여기다 넣으면 또 하나의 장애가 뒤에 나오면 어떻게 또 하나의 장애까지 포함해야지 이런 장애들이 되는 거 아니니? 2번도 아니죠. Another 뒤에는 단수명사 써야 돼? 복수명사 써야 돼? 단수명사. Another 뒤에는 단수명사. 여기 만약에 obstacles, get을 붙이면 틀린 거야.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 이런 게. 그냥 외우면 되잖아. Another 뒤에는 단수가 와야 되는데 복수명사가 오면 안 되는데. 아니 이게 어렵니? 이런 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학이나 과학 생각해봐. 그게 훨씬 더 어렵지. 2학년 되면 더 어렵고. 과학 중에서 제일 만만한 게 화학인데 화학도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들어가잖아. 지금 통합과학이니까 쉽죠. 몰롱도 몰랄롱도 구하는 것부터 화학식 같은 거 보여. 그나마 쉬운 게 화학인데 물리는 말할 것도 없고 물리 수학보다 더 어려운 거야 제대로 들어가면. 아 영어는 얼마나 쉬워? 어나더 뒤에 단수래.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무슨 이해가 필요해? 다 외우는 거 아니야. 그치?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또 한 번 얘기해. 그러니까 영어는 등급 맞기가 힘든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수학, 과학은 누구나 1등급, 2등급 못 맞아요. 맞고 싶다고 해서 못 맞는 거야. 정말 열심히 해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어. 수학이랑 과학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IQ가 필요해. 부모에게 물려받은 우월한 유전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 수학, 과학을 점수가 안 나와? 여러분 탓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 탓이에요. 어쩔 수 없어. 부모님이 그걸 갖고 야단치면 부모님이 있잖아 자기를 부정하는 거야. 자기가 그런 유전자 물려주고서 노력으로 안 돼. 근데 언어 과목들은요. 일본어, 중국어, 영어 뭐 이런 언어 과목들은 국어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줍니다. 이건 지능하고 상관이 없어, 언어. 습관이야, 언어 습관. 또 하나의 장애는 이다. 헐시가 뭐야? 가혹한 심한 가혹한 조건이야. 다른 행성들. 자, 아더 뒤에 셀수드 명사가 나올 때는 복수명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나더 뒤엔 단수가 오고 아더 뒤엔 복수가 오는 거야. 다른 행성들의 가혹한 조건이야. 산소도 부족하고, 이제 온도도 기온도 되게 낮고 그러잖아. 아니 너무 높거나. Such as 나와 있는 전치사 Such as extreme 뭐야? Extreme 극단적인 heat 열 극단적인 추위 이런 거와 같은 다른 행성의 가혹한 그런 기후 조건이다. 이것 때문에 사람을 보낼 수가 없는가? 사람이 곧 살 수가 없어 기후 때문에. 오늘 하는 내용들은 어려운 내용이 거의 없어. 다 쉬워요. 오늘 네 문제는 Some planets 어떤 행성들은 심지어 가지고 있어. Surface가 뭐야? 표면. 일부 행성들은 심지어 갖고 있지 않구나. Surface 표면들을. 어떤 표면이야? 자,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치? 자, 이때 조심할 게 있어. 이거 on이 빠지면 안 돼. 이거 중학교 때 기억나니? 이거. 중학교 때 이런 거 빼서 틀린 거.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에서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 예를 들면 나는 앉을 의자가 필요해. 이걸 어떻게 해? 나는 앉을 의자가 필요해. I need a chair. 앉을 의자. To sit. 자 이거 맞아? 아니 틀렸어. 틀렸잖아. 왜 틀려? 앉을 의자인데? 의자 위에 앉는 거니까 to sit 다음에 on이 있어야 돼. on이 빠져서 틀린 거야. 이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야.
마찬가지야. 다 착륙할 표면. 랜든 자동사거든. 표면 위에 착륙하는 거야. 그러니까 on이 있어야죠. on이 없으면 틀린 거야. 여기가 만약에 house면 to live in, 집 안에서 사는 거니까. 그치? 연필이야. 난 연필이 필요해. 쓸, with, write with. 연필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 뒤에 전치사를 붙여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안 배웠다고 그럴 거지? 어? 다 중화규칙에 다 나와. land on. 어제 누가 그랬는데, 어제 수업할 때, 어제 누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까지 나왔어. 초등학교 때 좀 영어 좀 열심히 할 걸 그랬어. 중학교 때 영어 열심히 할 걸 그래서 누가 그러는 거야. 어? 왜? 그랬더니, 열심히, 지금 마음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기초가 부족하다고 막 그러는 거야. 어? 후회하고 반성은 좋은 건데, 괜찮아. 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안 해도 돼. 어? 중학교 때부터 뭐 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중학교 때 열심히 안 했어도 괜찮아. 지금 전혀 늦지 않아서 지금부터 해도 돼.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만약에 열심히 했다면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 동사 변화들, 어떤 뭐 see, saw, seen. 중학교 때 이런 걸 아니었으면 고등학교 때 그런 것까지 외워야 되니까 힘들죠. 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또 많은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게 기본 단어잖아. 그 기본 단어들을 갖다가 제대로 안 외웠으면 고등학교 때 좀 힘들지. 남들보다 좀 힘들 뿐이야. 어? 불가능한 것 같진 않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근데 2학년 때 고2가 됐어? 그때는 안 돼. 지금은 시간이 있어요. 물론 1학년 반이 지났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단 말이야.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어. 그냥 열심히 외우기만 하면 돼. 자, 일부 행성들은 착륙할 표면조차 갖고 있지 않아. 얘도 뭐야? 얘도 착륙할 수가 없어. 울퉁불퉁하고 그래가지고. 얘는 세 번째 장애물이네? 그쵸? 이것도 장애물이지? These explorations pose no risk to human life. 자, explore의 명사가 exploration이야. explore가 explore. 요게 탐험하다, 탐구하다 이런 뜻이거든. 이거의 명사야. 이런, 자, 왜 these 썼어? these는 복수 명사를 못 꾸며줘. 복수 명사를 꾸며줄 때는 these가 these로 바뀌는 거 알죠? 이런 탐험들은 포즈가 드러내다, 제기하다 그 말이야. 어떤 위험도 드러내지 않는다. 논의 형용사라고 했죠? 응? 이런 탐험들은 어떤 위험도 제기하지 않아? 어떤 위험도 드러내지 않아? 인간의 목숨에? 응? 자, 그러면 이런 탐험들은 어떤 탐험들이야? 무인 탐험이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니까 답이 4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까 주어진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장애물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 임무들, 우주에서의 그런 연구 과제들은 성취된다. 바로 승무원들이 탑승하지 않은 우주선의 사용을 통해서. 이게 바로 무인 우주선을 통해서.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탐험이 인간의 목숨에 어떤 위험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탐험들은 바로 무인 우주 탐험이란 말이야. 그게 답이 4번인 거죠. 되게 쉬웠던 문제였어. 그냥 이런 지시어만 알면. 이런 탐험들이 가리킨 게 무인 탐험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왜 여기가 아죠? 주어가 exploration. 복수잖아. 그러니까 수일치를 시켜야지. 지금 여기 and 뒤에 주어가 생략된 거야. 왜 생략돼? and나 or나 but. 우리가 그런 걸 등위 접속사라 그래? 이런 등위 접속사는 앞절과 뒷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다 생략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원래 주어가 these explorations인데 앞에랑 똑같잖아, 앞절하고 뒷절이.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자, 저기 주어가 복수였죠? 그러니까 복수 동사가 남아있죠. 이자 반대는 거고. 이런 탐험들은 less expensive. expensive가 비용이 드는. less, little의 비교급이잖아. 덜 비용이 들어. 사람이 가면 돈이 더 들어. 사람이 안 타면 덜 비용이 든단 말이야. 왜 비교급이 나와야 될까, 얘들아? 왜 그냥 expensive가 아니라 less expensive야? than 때문에. than. 자, than 앞에는 반드시 비교급이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than 앞에 나오는 형용사나 부사는 무조건 비교급이라야 돼. 그래서 그냥 expensive 하면 안 되니까 more expensive 아니면 less expensive 이런 식으로 비교급이 와야 된단 말이야. more를 붙이면 더 비싸. less를 붙이면 덜 비싸. 덜 비싸. 뭐보다? once. 요 원스가 가리키는 게 explorations란 말이야. 명사 뒤에 ing야.
현재분사라고 했죠. 아까는 과거분사가 나왔었는데 아까는 need, 필요되어지는 이건 왜 현재분사야? 이거는 반대로 involved하면 안 돼. 만약에 involved라면 포함되어지느냐. 근데 이건 현재분사니까 포함하고 있는. 현재분사가 뭘 나타낸다고? 능동. 과거분사는 뭘 나타낸다고? 수동. 현재분사는 능동을 나타내고 과거분사는 수동을 나타내.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나 준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목적어 있잖아. 애스트로넛이 뭐하는 사람들이야? 우주비행사들이야. 우주비행사들을 포함하는 탐험들. 요 원스는 explorations를 대신받는 대명사란 말이야. 이런 탐험들은 인간의 목숨에 어떤 위험도 제기하지 않고 우주비행사들을 포함하는 그런 탐험들. 이게 바로 유인 탐험이죠. 우주비행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탐험보다 덜 비싸다. 이 글의 주제가 뭐라고? 이 글의 주제가 무인 우주선, 무인 우주 탐사의 이점. 그게 주제라고 했잖아. 이 이점 나온 거잖아. 인간의 목숨, 관계없어. 그렇죠? 그리고 비용도 덜 들어. 인볼빙 해야지 인볼보다 안 돼. 에스트로시 뭐 하는 사람이라고? 이 에스트로가 별이란 뜻이고요. 노트가 이게 조종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우주비행사란 말이야. The spacecraft. 그 우주선은, 그 우주선이 뭐야? 무인 우주선. 그 우주선은 carry, 운반한다. instrument가 뭐야? 도구죠? 도구들을 운반해. that 관계대명사네. 어떻게 알아듯이 관계대명사인지? that 다음에 주어가 없잖아. 됐 다음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없는 점이 오면 대신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주어가 없으니까 얘가 주어 역할하네. 그러니까 이름이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죠. 대신 관계대명사일 땐 반드시 뭐가 필요해? 선행사. 선행사가 바로 instruments야. 도구들. 선행사가 있네. 자, 그럼 대자리에 what으로 바꿔 써보면 왜 안 돼?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안 돼. 대타고 와타고 구별하는 거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야. 문법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와타고 대타고 구별하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왜? 테스트. 테스트는 왜 안 될까? 동사 뒤에다가 S를 붙이면 이거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사용하는 동사 표현이란 말이야. 자, 근데 봐. 테스트의 주어가 대시인데 대시 가리킨 게 뭐야? 관계사가 가리키는 건 선행사란 말이야. 도구들. 어? 복수네. 그러니까 복수형 동사를 써야죠. 주어가 복수일 땐 동사가 원형이야. 원래 형태야. 동사 뒤에 S를 붙이는 건 그 동사의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야. 선생님이 이런 것까지 설명해 주잖아.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거 설명해 주는데 어디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웬만한 초딩도. 선생님 딸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단수 복수를 알아. 구별할 수 있어. 진짜야. 어? 선생님이랑 내 얘기할래? 매일 와 우리 딸. 어? 너 단수가 3인치 단수가 뭐야? 복수. 명사 하나 써줘봐. 이거 단수야 복수야 물어봐. 다 알아. 어? 지금 만 8살이야. 만 8살. 어? 우리 나이로 10살이지. 어? 연말에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며칠 있다가 2살 됐어. 우리나라 나이 되게 모순이지. 여자한테 치명적이잖아. 어? 태어나자마자 2살 돼봐. 얼마나 억울해. 8살짜리가 단수 복수를 구별할 수 있고요. 어? 동사 뒤에 S를 붙이면 단수동사라는 걸 알아. 우리 학원에서 배워서. 우리 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잖아. 우리 학원 초등부. 어? 근데 고1이 몰라. 이거 심각하지 않니? 심각한 거 아니야? 심각해, 심각하지 않아? 많이 심각한 거지, 그치? 그래. 심각함을 느낄 때. 누가 명언을 했잖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누가 말하는 진짜 명언이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안 늦었어. 근데 만약에 내년쯤 돼서 아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걸 이거 늦었어. 안 돼, 안 돼. 고2 때는 너무 바빠. 어? 문과건 이과건 얘들아 고2 되면 거의 수학에 몰입을 해야 돼. 수학의 양이 너무 많고 되게 어려워. 지금 고1 수학은 수학도 아니야. 어? 지금 고1 수학이 어렵다면 고2 때는 기절해. 어? 문과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지금 고1 수학은 수학도 아니야. 진짜 어려워 고2 올라가면. 어? 선행해본 사람은 알 거야. 양도 드럽게 많고 근데 그때 가서 영어를 하고 앉았어. 기초부터. 응? 어불성설이죠. 지금은 돼. 그랬지 지금은. 올해 안에 얘들아 올해 안에 열심히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문법도, 여러분 문법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잖아. 나 문법 기초 하나도 없는데, 문법책을 사서 보니까 끔찍해. 그거 문법책 사서 1페이지부터 안 봐도 돼.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 알았어? 그럼 부담 버리세요. 응? 충분히 할 수 있어. 다시 봐. 졸지 말고, 기운내. 얘들아, 좋은 사람 없죠? 어? 테스트하는 도구들을 운반해. 그 우주선은 무인 우주선이야. 테스트하는 도구들을 운반한다? 뭐? 컴포지션이 뭐야? 구성. 구성과, 그리고 캐릭터리스틱이 뭐야? 특징. 행성들의 구성. 대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토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특징들.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도구들을 운반한다. 그래. 자, 이 문제. 배열, 주제, 그 다음에 문법. 낼 게 별로 없어. 왜냐면 내용이 쉬우니까. 그치? 출제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진 않아. 얘들아, 주제가 뭐라고? 어? 무인 우주선의 이점이죠. 이점이 뭐야? 어드밴티지인데 이점이 하나만 나온 게 아니니까 이점들. 이점이라는 단어가 어드밴티지만 있니? 베너핏도 똑같은 말이야. 베너핏. 다음 프로핏. 이거 다 이익이란 뜻이야. benefit, profit. 이익들. merit, 장점. 장점들. 그치? 하나 더 하면 strong의 명사가 뭐야? strength죠? 이게 힘, 체력인데 장점이란 뜻도 있어. 장점들. 이게 다 장점들이거든? 장점들. 뭐의 장점들이야? 무인 우주선. 무인 우주선. spacecraft. without human. 그 뒤에 어버드는 안 붙여도 돼. 어버드 있었는데. 인간이 없는 그런 우주선, 무인 우주선의 이점, 장점이죠.